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 바구니에다가 다육이들을 심어 보려고 해요.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많이 화분 속에 있지 못한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예쁘게 한번 심어 주려고 해요. 모듬 심기 한번 해 보려고요. 바구니에다가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화재 있잖아요. 그 네일솔로 했던 요게 이렇게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뽑아가고 있는 듯하고 이게 네일솔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오랫동안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요거를 다 뽑았답니다. 화재 라즈베리 아이스도 밑에 뿌리가 좀 뭐가 썩어가는 듯하고 별로 좀 안 좋아요. 예쁘게 네일솔 아트 해보려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다 네일솔 아트에서 다 뽑았답니다. 오렌지 글로 이것도 뽑았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분에 다 담기가 뭐 해서 이 바구니 화분에다 심어보려고 해요. 바구니 화분에다가 심으면 운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요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화분에 모듬식해 놨던 거를 다 뽑아놨어요. 요거 이제 여기다 같이 바구니에다 같이 심어주려고. 네, 이거는 이제 모듬심게 했던 거라서 이름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 하나만 알네요. 이거 수연? 수연이라는 거. 수연만 알고 요거만 거기서 사장님도 잘 모르신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수연 하나만 알아왔고요.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 심어주려면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일단 제가 지금 조금 돌을 좀 굵은 돌을 깔아놨거든요. 밑에 조금 이제 굵은 마사를 조금 더 깔아줘요. 굵은 마사를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 더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굵은 마사를 좀 깔아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흙을 또 넣어줍니다. 이거는 흙은 지금 한 7대 3 정도로 섞어놓은 거예요. 마사 7에 3은 배양토하고 뭐 팔라이트 이런 거 상토 이런 거 좀 섞어놨어요. 네, 여기다가 흙을 넣어줍니다. 그만큼 채워준 다음 이제는 제일 큰 것부터 심습니다. 제일 큰 거는 요거 화재하고 요거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약간 오팔리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요거부터 심겠습니다. 일단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키가 큰 거 뭐가 있을까요? 요거 오렌지 글로 한번 심어볼까요? 오렌지 글로도 이쪽에다가 한번 심어봅니다. 그 다음에 화재 심어봐요. 심어주고 네, 라즈베리 아이스는 뿌리 정리를 해서 이쪽에다 심었습니다. 이름 아는 거 수연 심어보겠습니다. 역시 근데 식물은요 자라는 데서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흙에서 자라야지 예쁜 것 같아요. 흙에서 자라지 않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네, 네일솔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느꼈거든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심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연을 여기 앞에다 심겠습니다. 수연을 앞에다 심고요. 이게 수련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수련을 앞에다 심어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 심어보고요. 조그만 것들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에다가 또 더 심어줍니다. 이거는 꽃바구니처럼 꽉 채워줘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꽉 채워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를 한번 깔아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사를 다 깔았고요. 좀 이따 예쁘게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다가 남은 다육이들을 한번 심어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깍깍 차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주 종육수가 많아서 그래도 다육이들은 흙속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네일솔 아트에 있는 아이들 화재랑 오렌지 글로우, 라즈베리 아이스, 또 뭐 수연 등을 다 이렇게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바구니에 한번 심어봤어요. 네, 바구니에 심으니까 꼭 꽃바구니 같이 너무나도 예뻐요. 네, 그러면 바구니에 이렇게 다육이 바구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